수면 명상. 예. 서원을 이루는 내비게이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도를 지닌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당신 안의 우주 영역을 활용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공명하여 그것을 끌어당기는 윤력의 법칙을 보다 내부의 근원적인 영역으로 다루기 시작하여 삶의 소망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바란다. 크든 작든, 유능하든 그렇지 않든, 성공하든 참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당신의 수면 명상을 통해서 알라야 영역에 각성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마치 내비게이션을 얻은 것처럼, 그러므로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주적인 영역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당신은 이미 그러하다. 당신이 바라봤던 사랑은 이미 당신 자신의 모습이며 행복 또한 그러하다. 당신은 개체이지만은 보다 깊은 영역의 관점에서 모든 것은 이미 하나이며 당신은 바로 그 자체이다. 그러하기에 이를 제어하지 않아도 이를 있다. 당신은 수면 명상을 통해서 사랑이 되고자 하며 행복이 되고자 한다. 하지만 사랑과 행복은 이미 당신에게 있으며 그것은 당신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당신은 사랑과 행복조차 넘어선 그 무엇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영역조차 넘어 있으며 넘어선 것조차 넘어 있다. 사랑하는 제자여, 너는 지금까지 그것을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너 자신이다. 네가 바로 그것이다. 네가 바로 그것이라는 가르침은 궁극적인 가르침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것에 이미 이르러 있음을 말하는 가르침이다. 이러한 궁극적인 가르침은 방법과 수단을 넘어서 우리 자체가 이미 최종 목적지임을 전해준다. 프로그램 명상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명상법은 당신이 이미 그것에 이르러 있기에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이 이미 이르러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이 이미 이르러 있다. 그러하기에 이미 사랑이며 이미 행복이다. 하지만 마나스의 관성은 그것을 납득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과 행복을 프로그래밍하게 된다. 수면 명상의 프로그래밍은 사실 개체성과 전체성을 조화롭게 하여 양측을 서로 만나게 하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다. 수면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성과 개체성이 이미 하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순간적인 지적 이해를 넘어 내면화되기 때문에 당신 내면에 있는 그것을 성장을 일으키며 그것은 당신의 존재 전체를 비현해가여 당신 스스로가 이미 이르러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둘이 아닌 지구의 차원에 당신이 이미 이르러 있으며 당신 스스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사랑과 행복으로 새롭게 태어나라. 수면 명상은 당신에게 당신 스스로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며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전 존재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향성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당신은 당신이 이르려 하지 않아도 이미 지구의 존재이며 당신은 이미 이르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사랑은 먼 곳에서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러기에 행복과 사랑,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수면 명상으로 살펴보는 자기 개발의 비밀. 수면 명상은 당신 스스로가 이미 사랑이며 행복이라는 고도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필요한 재능들을 성취할 수 있는 내면의 방향성을 심어준다. 그래야 당신이 원하는 방향성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공급해주며 그것을 다시 프로그램화하여 보다 빠르게 변혁하고 거듭나게 만들어준다. 모든 것은 이미 우리들 내면에 담겨져 있다. 수면 명상은 그것을 일깨우는 힘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100% 좋아하는 경우는 그렇지 많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동시에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며 특히 자기 자신이 무언가 바뀌기를 바란다. 예뻐지고 용기 있고 말을 잘하고 싶다. 자, 당신 자신의 모습, 당신이 겪고 있는 일들, 당신이 느끼는 모든 일들,
수면명상은 여기에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스스로가 되고자 하는 이미지를 그리고 떠올려고 이러고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자기 내면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로 인한 것이다. 당신 안에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이 작동하면서 스스로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 되는데 효과적이지 않게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의 현재를 이해함과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다 근원적인 부분에서부터 이미 그것을 할 수 있고 그리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당신이 바라고 바라던 미래의 모습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비워서 고요하면 모두 이루리라. 비워서 고요해 줄 수 있다면 그곳에는 몸과 마음을 넘어서는 커다란 휴식이 찾아온다. 그 휴식은 당신과 몸과 마음의 존재 전체를 넘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당신은 그 자유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이치를 알게 된다. 그리하여 도덕경에서 말하듯이 무의로 일에 많이 애쓰지 않아도 일이 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무의하는 것이 조화로운 것이다. 그 느름과 합치되면서 애쓰지 않아도 절로 일어나는 행위 아닌 행위를 바로 무의라고 한다. 무의라고 한다. 텅 빈 컵을 본 적이 있는가? 컵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것은 그 컵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시그릿을 통해서 윤력의 법칙을 무언가를 끌어당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신이 소망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을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을 바로 확인하게 알고 있으며 이미 일어설 때처럼 비운 컵과 같은 여유를 가지고 있다. 비움을 지극히 이루고 하고 고요함을 지키길 두터이 하면 만물이 더불어 드러나니 나는 이것이 되돌아가는 것임을 본다. 수면 중에 잠을 청하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애를 쓰지 않게 된다. 새로운 탄생을 거듭하는 것처럼 깊은 잠 속에 휴식하게 된다. 깊은 잠 속에서 수면 명상은 당신의 깊은 영역의 조화를 이루도록 그것을 여롭게 풀어줄 것이다. 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라. 그 일을 하라. 모든 것은 비움에서부터 시작한다. 비움에서 시작한다. 그 느름으로 삶을 보라. 그 느름으로 삶을 보라. 당신이 겪는 이 모든 일들은 장차 당신의 행복과 사랑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으로 당신이 스스로 행복과 사랑이 되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신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은 당신에게 이제껏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 천지 안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커다란 흐름과 함께 있다. 예로부터 이 커다란 흐름에 대하여 현자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왔다고 말하여 왔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이나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조차 윤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굽어 있는 나무가 오래도록 살아있는 까닭은 그것이 제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라는 일이 이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다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분명 당신에게 희망과 보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희망과 보람이 될 것이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꼬인 일들은 당신이 큰 행운과 행복을 감당할 큰 마음을 위해 준비된 것일지도 모른다. 하루하루 작은 일에 마음을 내지 말고 더 마음으로 큰 흐름을 보자. 그리해서 매일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자. 사랑하는 당신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그리해서 평생 행복하기를.